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인 오가나입니다. 여기는 오가나 셀피북과 동대문점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재밌게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톱 무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발톱 무좀 맞겠죠. 손발톱 무좀 맞고, 저도 여러분 그 엄지발톱에 무좀이 있는데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셀프로 치료를 해. 치료를 하는데, 언제 생겼냐면은, 처음 생긴 거는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 내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양말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막 비 오든 뭐, 대낮이든 막 축구를 시작하니까, 이게 발톱이 조금씩 색깔이 변형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겼고,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데, 사실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 동대문점의 박 원장님이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나 설명 같은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손발톱 무좀이 뭐냐 하면은 무좀균이 있어요. 우리가 뭐 피부 사상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몸에 어디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머리카락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뭐 발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손발톱에 생기면 그걸 손발톱 무좀이라고 하고, 이게 누구나 피부에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게 증식을 하면은 뭐 발톱이 두꺼워지고, 또 노랗게 변하고 바스러지고, 또 발톱 밑에 막 부스러기 같은 거 나오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불편함을 일으키게 되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죠. 우리 권 원장님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왜 생기는지, 또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사실 어디서 다 옮는 거기 때문에 사실 치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한테 안 옮기기 위해서. 가족들도 너무 옮길 수 있어. 수영장, 헬스장, 뭐 바닥 수건들 같이 쓰면서 그렇게 많이 옮으면서 사실 같이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도 그럼 누군가한테 옮은 거네. 그렇죠. 이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대부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군화 신으면은 습하고 뭐 위생도 안 좋고, 또 군화 신고 계속 땀 내고 이러니까 무좀균이 계속 증식하고, 또 치료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악화가 되고. 치료 잘 못 받죠. 네. 또 우리 재범이가 또 이 손발톱 무좀의 장인이라며. 거의 뭐 하나하나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네, 하나하나 공들여서 정말 시간. 디테일이 있어.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재범이를 따라 지금 2년째 따라다니는 분을 제가 한 명 봤거든요. 감사하신 분이 있어. 되게 감사해요. 되게 잘 치료해주는데 한 20개 다 손발톱이 다 있었는데 지금 6개 남았습니다. 진짜? 다 치료되고. 그래서 재범이가 이전에 있었던 병원부터 쭉 해서 지금 동대문점까지 와주셔가지고 그분은 정말 손발톱 이영양증이 아니라 진짜 발톱으로. 지금 6개 남았어요. 손은 다 끝났고 발톱만 몇 개 남아서 치료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딱 잘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긁어갖고 잘 진단하고, 그리고 초기에 딱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점점 심해지면 사실 치료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좀 구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손발톱 무좀 치료 자체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가장 옛날부터 하고 오래된 방법이 이제 먹는 약. 먹는 약인데, 먹는 약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부작용이 있어요. 간독성이 있고, 이게 간독성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냥 한 알 먹어도 못 나쁘면 갑자기 간 확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간에 안 좋으니까 당연히 술 먹는데도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임신해 있거나 수유 중이거나 아기들도 힘들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어렵고, 안 되는 게 되게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계층이 사실 이런 백선, 무좀에 되게 취약한 계층인데, 일단 약은 조금 먹는 약은 좀 제약이 있어. 제약이 있어. 그 다음은?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 바르는 약. 바르는 게 있는데, 매니큐어 같이 생겼어요. 이제 매니큐어도 오래된 약은 이제 갈아내고 바른 약인데. 상품명이 뭐였지? 뭐 로세릴이라는 약도 로세릴? 있고, 뭐 다양해요. 다양해. 예. 주로 네일라카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네일라카. 갈아내는 이유가 이게 흡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손톱에. 두꺼워지면은 안 들어가요, 약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얇게 해서 바르는 건데, 그래도 잘 안 돼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무좀균이 사실 요 위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밑에 층을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바로 밑에 층을 공략을 하는데, 여기 아무리 갈아내고 발라봐야
밑에까지 사실 스며들기가 쉽지가 않죠. 이 손톱, 손발톱 구조상. 그래서 결국엔 해결책은 뭔가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아무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손톱, 발톱, 밑바닥까지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레이저 치료가 있죠. 저희가 레이저 참 좋아하는데요. 나도 청남점에서 가끔씩 이제 그 환자분들이, 미용하시는 환자분들이 피부 관리 하다가 이렇게 보여주셔. 보여주시면은 나는 뭐 환자분도 좀 쓰셨다면서요?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롱펄스면 가능하니까 이제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지. 그거 말고 다른 롱펄스 치료를 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은 동대문점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는 뭐뭐뭐가 있지? 저희 이제 발톱 무좀 레이저로 나온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힐러 1064라는 레이저 하나 있고 오니코 V라는 레이저가 있어요. 두 개 차이점은 이제 힐러 1064라는 레이저는 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열이 이제 손톱, 발톱 밑에 바닥까지 전달돼서 무좀균만 죽인다. 이런 원리고, 그리고 주변 피부에는 혹시나 화상 일으킬까봐 온도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했던 오니코라는 레이저는 이제 두 가지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뭐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무전균을 죽이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한대요. 그래서 손톱, 발톱이 빨리 자라나오게. 이미 망가진 애들은 돌아오지 않고 정상이 빨리빨리 밀고 나와서 끝까지 밀고 나와야지 치료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힐러가 좀 더 메인 치료. 네, 아무래도 힐러 1064가 메인 치료가 되는 거고, 오니코라는 레이저는 보조요법으로. 보조요법으로. 예, 조금이라도 이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러면 같은 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해도 되게 좋겠네. 네, 같은 날.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힐러만 한 달에 한 번. 힐러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자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코. 번갈아 가면서. 네, 번갈아. 저도 이제 박 원장님 하는 거 보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발톱 무좀의 경험에 아무래도 청담점에 있다 보니까 맞아.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장인이야 장인.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발톱 무좀이 처음 나온 초창기부터 거의 지금까지 4년? 그렇죠. 쭉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전에 일하던 병원들이 발톱 무좀을 많이 보던 병원이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길 수 있는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먹는 약도 있고 바른 약도 있지만 이제 레이저 시술이 조금 더 간 부작용도 적고 이제 간 부작용이 없고 간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일상에서 또 편하게 또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 비용 부담? 그것도 되게 궁금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이제 이게 비급여 진료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적용이 되는구나.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 덜하게. 예.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사실 부작용 없고 안전하게 치료하면서 실비보험 혜택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되게 이제 주변에 이제 동대문구에 계신 분들은 혹은 그 근처에 계시더라도 또 우리 또 박 원장님의 또 장인 실력을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우가나셀 피부과 동대문점에서 손발톱 무좀을 치료할 수 있고요. 혹여 이제 아직 나한테는 손발톱 무좀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손발톱 무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또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치료 안 하고 있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 잘 보시고 아버지 발톱이 그렇다고 하면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에게 꼭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우가나셀 피부과 동대문점 권 원장님 그리고 박 원장님 그리고 저는 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